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미국 대선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갈수록 점점 판도라 상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10%포인트 정도 꾸준히 앞서 왔는데 지난 10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야, 미국 대선 끝났다. 저 74세 연세가 많으신데, 뭐, 입원해서 한 2, 3주 헤매고 나면은 뭐, 언제 유세하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열흘 만에 퇴원하더니, 그냥 미국 전국을 떠돌면서 유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루에 플로리다에서 출발해갖고,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유세하고, 오하이오에 가서 유세하고, 위스콘신에 가서 유세하고, 새벽에 워싱턴 DC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날, 민주당 후보는 펜실바니아에서 두 곳을 그냥 육로로 이동하면서 드라이브 인 유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주입니다. 선거인단이 한 20명 되는데 펜실베니아를 잡으라 그래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3개 도시를 돌면서 대규모 유세를 했는데 하루 만에 쭉세 군데에서 말한 시간이 4시간이 넘는답니다. 그럼 이 펜실베니아는 지난 오바마 대통령 때 민주당이 승리했고, 지난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고, 대통령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 딱 트럼프 대통령 보니까, 괴력을 가진 기인이에요. 우리하고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을 이렇게 이제 예측하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CNN이나 뉴욕타임스, 미국의 주류 언론만 보면 안 됩니다. 완전 트럼프 헤이팅 미디어이기 때문에 약간 편향되어 있고, 그렇다고 뭐, 팍스 뉴스, 이건 친 트럼프이기 때문에, 여기 이쪽도 또 어떻게 다른 쪽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중립적인 이제 BBC를 많이 보는데, BBC가 좋은 이렇게 이 여론조사 결과를 나왔습니다. 야, 2020년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 누가 이렇게 앞서고 있느냐? 그럼 뭐, BBC가 이렇게 한 것도 똑같아요. 뭐, 민주당 후보가 51% 포인트, 트럼프가 40%, 항상 10%포인트 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Who is ahead in national poll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민 전체 일반적으로 볼때 이렇게 한 8%포인트 앞서 있는데, 이게 절대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입니다. 전국에서 538명의 선거인단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반이 270명 선거인단만 확보하면 이깁니다. 저렇게 그래프가 이 주별로 이제 그 우위를 확보한 그 선거인단 표시인데, 저 트럼프가 확보한 선거인단은 한 125명, 반면에 민주당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은 232명이 됩니다. 거의 두배 가까이 됩니다. 경합주의 선거인단의 181명입니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미국의 아메리카는 그 투표하는 방식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하도 정당이 많이 바뀌었고 어느 정당이 야당이 여당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사람 보고 투표하는데 대통령 후보 보고 미국은 정당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공화당은 1854년에 창당됐고 초대 대통령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고 민주당은 조금 그보다 일찍 1828년에 창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두 정당이 창당된 지가 17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공화당은 약간 보수적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시장 경제를 중시하고 친기업적이고 감세를 해갖고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강한 미국그래갖고 군비를 증강시키는 데 반해서 민주당은 야큰 정부 세금을 좀더 걷어갖고 부자한테 세금을 더 갖고 재정을 확대하고 야 사회복지 쪽에 많이 쓰자 그다음에 친노동 정책으로 야 최저임금도 옮기고 그다음에 군사비 이런 거좀 돌려갖고 이 서민들, 없는 사람들 복지를 증대시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Are you Republican? Are you Democrat? 이렇게 물어보면 꼭 무슨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런 뜻보다도 야, 그럼 너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냐? 너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평생 거의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I am Republican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은 공화당만 지지하고 또 Democrat 그러면 그 사람은 민주당만 지지합니다. 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민주당 후보 보면 뭐 위스콘신, 플로리다, 뭐 오하이오, 펜실바니아는 막 땡기는데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을 왜안 갈까요?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제일 선거인단이 많은 주예요. 55명이고 뉴욕이 29명이거든요. 이게 대박인데 왜 안 가죠? 거긴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미 굳어져 갖고 그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80%가 넘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차피 내 거니까 민주당 후보도 안 가고 그 공화당 후보도 안 가는 겁니다. 아까 앞에 표에서 보여드린 게 이제 민주당이 확보한 선거인단이 그 232명인데 그 중에서 약 절반가량인 117표가 민주당이 턱받으신 서부의 3개주, 그 다음에 동부의 2개주, 뉴욕과 뉴저지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승패는 181개인 경합주에서 결정되는데 전통적인 경합주가 6개가 있답니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고. 근데 요번에 또 새로운 경합주가 생겼대요. 조지아, 위스콘신, 아이오와 네바다인데 왜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힘들다고 이 메이저 언론이 이야기하냐면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이제 BBC가 이제 종합한 표인데 제일 왼쪽에 주가 있고 경합주 이름이 있고 거기 봐 파란색 라인인 컬럼이 있는데 그 파란색이 그 민주당 후보 지지하는 율이고 빨간색이 이제 트럼프 지지하는 그 비율이고 제일 오른쪽이 이제 빨간색이 지난 2016년에 트럼프가 승리한 주인데 쭉 이렇게 이 표를 이렇게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 표가 결정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0개 경합주 중에서 지난 2016년 대선에는 공화당을 지지했는데 민주당 지지로 돌아선 주가 7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그 열심히 발로 뛰는 유세를 하기 때문에 이 경합주에서 이제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그 대선 캠프의 그 본부장인 딜런이 야 이거 조심해라 우리가 10%포인트 앞서서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 끝까지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앞으로 일주일 후에 이제 찍을 거 아닙니까? 누가 이제 그 대통령을 결정하냐면요. 미국은 이제 그 이 다인종 사회 아닙니까? 백인들은요, 한 60%가 공화당을 지지한답니다. 40%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패닉이 그 한 4천만 명이 됩니다. 근데, 히스패닉이 또 놀랍게도 공화당을 지지한답니다. 정말 히스패닉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정착해갖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히스패닉입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히스패닉이라도 불법적으로 미국에 이민 오는 히스패닉을 라틴어로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일자리를 위협하니까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이민 정책을 쓰니까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근데 큐바에서 이민 온 히스패닉이 많지 않죠. 그 사람들 다 공화당이랍니다. 큐바 반공 사상 때문에. 미국에 흑인이 한 3천만인데 흑인은 뭐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고요. 아시아계가 있는데 뭐 우리 한국 교민들 그렇고 제가 아는 친구들이나 교포들도 거의 이제 민주당 성향이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유독 베트남계 미국인들은 공화당을 지지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공 공산주의가 싫고 트럼프의 강력한 반공 정책을 지지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얼마 전 재미있는 그 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만약에 고졸 백인 있지 않습니까? 고졸 백인이 투표율이 50%가 되면은 공화당이 진됩니다. 민주당이 278석을 확보하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근데 51%를 넘으면 고졸 백인의 투표율이 51%를 넘은 공화당이 270석 이상을 확보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고졸 이하의 백인이 이게 통계가 약간 다른데 전체의 한 41% 내지는 한 44% 차지하는 데인데 이 사람들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이 트럼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이제 화이트 아메리칸인데 그 블루 칼라가 많죠.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 트럼프를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 스타일이 트럼프하고 맨 후드 막 이런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트럼프를 지지한다 그러면 야 너 점잖지 못하고 뭐 이상한 괴짜 트럼프를 지지해 자기 직장 동료나 자기 그 가족들한테 뭐 이렇게 추궁당할까 봐 그냥 가만히 있는 거가 샤인 트럼프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일런트 머저리티 이 백인들이 이 사람들은 뭐 경제적인 거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러니까 공장이란 노동자들이지만
이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답니다. 지금 그 미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회적인 이슈가 그 백인 경찰이 흑인을 과잉 진압을 해갖고 흑인들이 그 막 그냥 인종 폭동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이 백인 화이트 아메리칸 이 사람들은 그냥 저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백인 경찰이 과잉 진압하는 거 인정하는데 그럼 흑인이 정당하게 항의를 해야지. 뭐 약탈 방해하는 게 흑인이랑 무슨 면책 특권 계층이냐? 그 다음에 또 저 뒤에는 그 이 차이나 커넥션이 있다고 생각하는 백인들이 많대요. 중국이 돈을 대주고 트럼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미국 사회에서 백인들이 배운 지식이건 안 배운 지식이건 절대로 이런 문제를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주의자로 걸리면 백인, 특히 백인이 그냥 끝장납니다. 미국에서 직장생활한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인 상관은 자기 부하가 칼라드 피플일 때는 절대로 화내거나 꾸짖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인종차별로 우리가 고소당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고졸리아 백인, 즉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앵그리 화이트 아메리카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글로벌리제이션 자유무역의 희생자들이고 피해자들이에요. 이제 글로벌 디바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리제이션 하면 다 좋고 뭐 그렇게 이야기지만 실제는 윈너, 덕보는 사람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IT 산업, 뭐 구글이나 애플에 일하는 사람들, 뉴욕에 뭐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지. 루저그룹, 손해보는 사람들은 고졸 백인 블루칼라가 일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 뭐 제철, 기계공업, 이게 주로 러스트벨트, 펜실바니아부터 위스콘신, 미시간 쪽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여태까지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못 냈어요. 그 지금까지 쭉 몇십 년 동안 미국을 지배한 건 워싱턴 컨센서스였습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뭐냐면 야 프리 트레이드, 미국은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나라야. 근데 글로벌리제이션 좋지. 그러니까 미국의 백악관의 연방정부 관료, 의회, 언론, 싱크탱크가 똘똘똘 뭉쳐가지고 자유무역. 그다음에 그 자유무역을 하면 소비자 인허가 올라가잖아. 중국에서 물건 맹길면 값싼 제품이 들어오면 우리 미국 소비자가 갑자기 중국물을 사고 있잖아. 그러니까 모두 다 박수 짱짱짱 쳤습니다. 근데 제가 워싱턴에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저는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 안 했거든요. 저는 프랑스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프랑스 대학 교수들은 저한테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야, 자유무역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니야. 어떤 나라가 이 underdeveloped, 저개발국이나 developing country, 개발도상일 때는 sometimes 프로텍션이지만 써야 되는 거 저한테 가르쳤어요. 제가 처음에 워싱턴 가서 겁도 없이 in principle free trade가 좋지만 sometimes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는 프로텍션이지만 써야 된다고 워싱턴 가서 세미나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미국의 파트너들이 저를 쳐다보는 표정이 야 뭐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냐? 야, 참 미국의 워싱턴 컨센서스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제가 실제로 느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오히려 흑인보다도 히스패닉보다도 더 소외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취약한 계층이었는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못 받다가 도널드 트럼프가 나타나고 워싱턴이아라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뉴욕커입니다. 워싱턴이아, 워싱턴 컨센서스를 주도하는 서버 빠진 고리타분한 워싱턴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무슨 놈의 글로벌리제이션이고 무슨 놈의 자유무역이고 무슨 놈의 US 코리아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멘트야. 그 짓 하니까 다 미국의 공장이 차이나로 가고 차이나만 좋은 일 시키고 미국이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지 않느냐. 아메리칸 잡이 다 차이나로 가지 않느냐. 코리아로 가고.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아메리칸 퍼스트, 아메리칸 잡 퍼스트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과 억눌렀던 백인, 고졸 백인들이 쫙쫙쫙 박수지 앵글리 화이트 아메리칸이 박수치면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이 관건은 이 고졸 백인 그 이 아메리칸이 어떻게 이제 그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마느냐인데 지난번에는 한 67%가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이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경제입니다. 근데 잡인데 이렇게 보면은 여론조사를 하면은 지금 트럼프 여러 가지를 물리고 있지만 4년 전보다 살기 좋아졌다고 말하는 아메리칸이 한 56%입니다. 레이건 때 참 레이건이 존경받고 경제가 좋았는데 그때도
4년 전보다 살기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44%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갤럽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코로나 있기 저기 전년 연초까지만 해도 3%대 실업률이었어. 이거는 진짜 어메이징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건 거의 완전 고용이고 진짜 트럼프 잘한 거죠. 또 주가도 엄청 뭐 올라가고 미국 사람들이 주머니가 불룩해졌죠. 그러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때문에 좀 모르게 공경에 빠져 지금 대선이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판도라 상자가 됐는데 실업률이 이제 관건이거든요. 아, 4월 달에 락다운을 심하게 할 때 한 15%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9월 달에 한 8% 내려앉고. 근데 재미있는 통계가 실업률이 감소한 최근까지 쭉 감소한 10개 주 중에서 9개 주가 공화당 주고 실업률이 증가한 10개 중에서 민주당 9개가 민주당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업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가장 큰 이유는 공화당주는 럭다운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니까 그렇고 민주당주는 럭다운을 굉장히 심하게 하니까 이제 경제활동이 침체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뉴스나 인터넷 보고는 진짜 미국의 그 유권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랐고 제가 펜실베니아의 대학에 있는 사람하고 뉴욕에서 사업하고 있는 두 사람한테 전화, 국제전화를 해봤습니다. 해갖고 오래 통화를 했는데, 그 두 사람은 다 이제 민주당 계열의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업적이 뭐냐, 그러니까, 제일 두 사람도 꼽는 게 차이나 배시입니다. 중국 후려치기. 진짜 자기가 아무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트럼프가 잘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잡, 일자리 창출이고, 세 번째, 경제 활성화인데, 자, 그럼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어느 나라 국가 지도자의 제일 큰 그 이 미션, 책무는 뭘까요? 시대적인 사명은 뭘까요? 예를 들어 1930년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미국 대통령의 시대적인 사명은 경제를 살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틀러가 1930년대 초에 정권을 잡고 독일을 재무장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영국의 지도자, 영국 수상의 시대적인 사명은 히틀러가 군사적으로 크지 못한 게 막는 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그 노동당의 챔버린 수상이 유화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히틀러하고 협상하고 설득하고 외교로 해가지고 히틀러의 그 무장을, 군사력 팽창을 막으려고 그러면서 결정적인 그 해프닝은 1938년 9월에 뮌헨에서 히틀러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바로 그 전에 체코에 주데텐 랑텐들을 강제로 무력으로 합병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챔버린 수상이 유화 정책으로 외교적으로 이제 히틀러 보고, 야, 너 체코 국토 일부 병합한 건 우리가 이제 모른 척 해줘도 되니까 더 이상 유럽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마라. 우리 평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뭐 또 예스 그랬죠. 그러니까 저 사실은 런던에 돌아와서 이렇게 히틀러가 합의한 문서 사인을 흔들면서 유럽에서 이제 전후는 사라졌다. 유럽의 평화가 왔다고 그랬는데 딱 1년 후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들 게, 뭐 평화를 위해서 적과 협상하고 평화 떠지는 지도자치고 진짜 국가 안보를 확실히 하는 그 이 지도자는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윈스턴 처칠은 챔버린하고 다르죠. 1930년 히틀러가 나타날 때 계속 경고했습니다. 야, 나치가 저 군사력을 팽창한다. 1차 대전 일으킨 나라가 독일 아니냐. 나치하고 절대로 뭐 외교나 타협 협상해가지고 나치의 군사력 팽창을 말라는 건 그건 잘못된 거다. 영국도 군사력을 키워갖고 군사적으로 나치하고 대결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윈스턴 처칠이 왕따 당했어요. 영국 정계에서. 그때는 주류가 나치하고 유화 정책을 치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거였거든. 너 전쟁공학이야? 뭐, 그럼 너 독일 나치하고 전쟁하자는 거니까. 와, 뭔 거, 영어로. 그러니까 전쟁공학으로 소문이 나갖고 한 10여 년 동안 윈스턴 처칠 뭐 먹고 살 생계를 유지하셨냐면 책 써가지고 그러니까 얼결에 이런 노벨 문학상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끝내기 전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생각합니다. 야, 그럼 21세기에 다음 미국 대통령의 시대적 사명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저는 차이나를 견제, 이렇게 미국에 도전하는 거, 막 남북간 차이나를 그 좋은 차이나, 미국하고 평화공존하는 차이나를 맹결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8년간 민주당 정권,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 영어로 나이브, 너무 순진하게 대중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난 8년간,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7년간 중국이 막 클 때
지금 트럼프가 하는 식으로 차이나 배싱을 차이나 막아야 되는데 그냥 민주당이 너무 이렇게 순진하고 놔뒀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한 결정적인 실수는 야, 차이나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하고 똑같은 게임의 룰로 움직인 줄 알고 그냥 믿고 놔둔 거예요. 근데 아차하는 순간에 중국이 너무 커져갖고 지금 미국이 막 도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가장 결정적인 미스테이크는 중국을 베이징을 설득하고는 외교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북의 시진핑 주석이 그 권력을 잡고 나서 한 2014년경부터 남중국해 저렇게 군사 기지화를 막 맹렬했거든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에 시 주석을 만나갖고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시 주석, 남중국해 군사 기지화 하지 마. 그거 영토 분쟁 지역이에요. 그거 좋지 않,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 주석이 예스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바마 믿고 저렇게 웃고 그러지 않습니까? 웃는 표정 보세요. 저 순진한 오바마 대통령이고 시진핑 주석 속으로, 아유, 참, 그냥, 아유, 그냥 속으로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후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TV 토론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 해요. 우리가 중국은 견제해야 되지만 중국과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 예를 들어, 파리 기후 협약 같은 데에서는 중국과 협력한다고 얘기하는데 저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런 식으로 흐리멍텅 해가면 또 중국한테 또 이렇게 시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다르죠.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중국은 차이나는 우리하고 CCTV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야. 약속 안 지켜. 무슨 외교야. 힘으로 대응해야 돼. 그다음에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고 그래. 그 중국은 모든 걸 훔쳐가서 무슨 자유무역이야. 우리 기술 같은 거, 그 사이버, 스파이, 에스피어나지 다 훔쳐갔는데. 그러니까 나 워싱턴이야. 아까 말한 워싱턴에 있는 뭐 전통적인 관료, 정치인, 언론이 너희들 그런 식의 점잖게 워싱턴식으로 외교해갖고는 안 돼. 그래갖고 트럼프식으로 지금 막 4년 동안 막 되게 휘둘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민주당의 DNA에는 프로 차이나 친중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역사적으로요. 1949년에 이제 그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중국 대륙에서 쫓겨나고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때 좀 미국이 조금 이 국민당 정부를 더 지원해 줬으면 그렇게 중국이 공산이 안 됐다고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1979년에 뭐 주계장막에 갇혀서 막 헤매고 있던 중국, 진짜 그이 고사하기 일보 직전에 중국을 그이 국제 무대로 끌어내준 게 민주당이거든요. 그 중국과 국교 정상화한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 아닙니까? 그다음에 중국이 뭐 1980년에 막부터 WTO에 가입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애골복걸 했는데 전 세계가 안 중국을 안 집어넣었어요. 왜냐면 WTO에 가입하려면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야 되는데 중국은 시장 경제 안 하는 나라라는데 그때 클린턴 빌 클린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야 중국 너주자 너주자 근데 빌 클린턴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남중국해 군사 기지하는 거 그때 막았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민주당 대통령하고 공화당 대통령 어떻게 트럼프가 이 중국을 배신하는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하나 이렇게 알기 쉽게 화웨이 케이스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웨이 5G 정보통신 장비가 제일 문제되는 거는 스파이 칩을 심어가지고 이 통신 정보를 빼낸다는 게 이슈거든요. 그럼 민주당 방식은 이겁니다. 협상을 합니다, 중국하고. 야, 너 앞으로, 화웨이, 그다음 베이징, 너 그, 이 5G 통신 장비에 그 스파이치 심지 말어. 그럼 중국이 당연히 안 그러겠다, 그러죠. 그럼 너 믿을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못 믿겠다, 이거예요. 저거, 화웨이, 인민해방군 스파이 기업이고, 어떻게 중국을 믿느냐. 그냥 스파이 기업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쉽게 쓰러뜨려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반도체를 뭐 금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중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공화당 스타일 트럼프식이 저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야, 트럼프 저 괴짜고 뭐 억지 부리고 엉뚱한 행동 거짓말하고 막 그런다고 어떤 막이 언론의 비판을 받는데 제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 위대한 인물을 보니까, 윈스턴 처칠이 결과적으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갖고, 윈으로 잘 포장되어 있어서 그렇지, 지금 윈스턴 처칠의 전기를
제가 두 개를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하고 이제 이 윈스턴 처칠이 책을 읽어왔는데, 윈스턴 처칠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슷한 괴짜 뭐 엉뚱한 행동하는 거 많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정적은 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처칠, 윈스턴 처칠 저쪽에 인생의 반은 술에 취해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술을 좋아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소다수 한 잔, 점심 먹을 때도 뭐 포도주, 와인 먹고 저런 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취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우리말로는 거의 뭐 알코올릭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괴짜이죠. 술은 안 마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엉뚱한 행동을 어떻게 윈스턴 처칠이 하면요. 미국을 참전을 유도로 하려고 이제 그 프랭클린 대통령을 만나러 군함을 타고 이 미국으로 가는데, 그 당시에는 대서양의 바다는 독일의 유보트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보트 어뢰 빵 맞아갖고 자기가 탄 배가 가라앉지도 모르거든요. 그때 윈스턴 처칠이 함장한테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모든 배에는 구명보트가 있지 않습니까? 야, 구명보트에다 기관총 하나 거치해. 만약에 내가 탄 배가 떨어져갖고 구명보트에 가면 나는 기관총을 독일 유보트에 쏟아가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대영제국의 수상이 어떻게 내가 그 잠수함한테 내가 포로가 돼.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고, 이제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전선을 시찰을 하는데, 삐딱, 그게 모자라서 씨가 물고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약간 엉뚱한 행동 하시는데, 저런 게 또 이렇게 매력이고, 영국을 승리로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 지도자를 평가하는 거는, 우리가 빨리 속단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지도자들이 한 업적을 다 보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